미니 트램펄린에서 운동하는 일명 점핑 다이어트. 충격이 덜하고 운동 효과는 커 중장년층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60대 여성은 트램펄린 운동을 한 뒤 등쪽 척추 세 군데가 골절됐습니다. 하루 했는데 한 40분 정도. 점프가 제일 많죠. 그때부터 등이 너무 아팠어요. 또 구부릴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아파요. 위로 뛰다 생긴 골절인데 충돌이나 낙상으로 생기는 기존 트램펄린 부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학계에 잇따라 보고됐는데 환자 대부분은 60대 여성으로 등쪽 통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희한하게 등쪽에서 이제 중간 부위 쪽에 골절이 여러 군데 돼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물어보면 트램펄린 운동을 한 이후에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고 이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자세, 손잡이에 의지해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고관절은 굽히지 않은 채 트램펄린 반동만으로 점프했습니다. 이로 인한 반발력이 다리와 허리를 타고 척추로 전달돼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골절이 유발된 겁니다. 반면 올바른 자세는 허리를 세운 채 무릎과 고관절을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트램펄린의 반발력이 각 관절로 분산되면서 척추가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운동하시기 전에 뭐 교육 같은 거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점핑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지 알고 계셨느냐 이런 걸 여쭤봤을 때 단 한 번도 그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력 강화, 체중 감량, 균형 감각 향상 등 미니 트램펄린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자세와 사용법을 먼저 충분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화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자세가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몰입할 때 자세 변화를 분석했더니 5분 만에 목이 바로 꺾인다는데요. 네, 스마트폰 하다 보면 목이 아프고 심지어 허리까지 아픈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건강톡톡 박광식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5분 만에 목이 꺾인다. 이거 너무 단시간 아닌가요? 네, 저도 처음에 긴가민가 해서 이거 연구하신 교수님께 저도 수차례 물어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직접 실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20대 청년에게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하고요. 15분간 자세 변화를 관찰한 건데요. 보시면요. 5분이 지나자 일단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고요. 10분이 경과하자 등과 목이 함께 구부러집니다. 15분에 이르렀을 땐 몸이 거의 디귿자형이 됩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직접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게임 끝날 때쯤에 느껴지더라고요. 아, 자세가 많이 뒤틀려져 있었구나. 그리고 통증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허리 쪽이 욱신욱신 거리는 느낌으로 되게 힘들게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스마트폰 게임 5분 만에 자세가 무너진 건 그야말로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자세 변화 각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물리치료학과 연구팀이요. 건강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15분 동안 이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한 뒤에요. 5분 간격으로 목과 이 허리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목이 꺾인 평균 각도가 처음 시작할 땐 66도였지만요. 5분 만에 79도로 굽혀졌고요. 10분엔 84도, 15분 지나선 90도까지 꺾였습니다. 어깨와 골반 사이의 이 허리 각도도요. 처음 104도에서 15분째에는요. 81도로 크게 작아졌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스마트폰 사용 5분 만에 목이 꺾이기 시작해서요. 허리까지 구부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또 통증 수치를 0에서 10점으로 봤을 때 목 통증 수치는 이 4까지 치솟았고요. 허리 통증도 2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이렇게 시작했다가 아래로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자세 변화를 유도하는 건 뭘까요? 예, 이 지금 스마트폰이요. 이게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게 많이 무겁습니다. 계속 들기에겐 적은 무게는 아닙니다. 이 5분만 들어도 무거운데요. 게다가 이 스마트폰은요. 화면이 또 작고 몰입도가 높다 보니까 이 화면에 빠져들어 목을 숙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게가 더해져서 손이 내려가고 등까지 구부러지게 돼 이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보통 VDT 증후군이라고 하죠. 노트북이나 이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볼 때 생기는 눈의 피로나 어깨, 목, 통증 등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문제는 노트북보다 스마트폰이 더 심각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노트북을 사용했을 때 한 10분 안에 자세가 변했다, 유의하게 자세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5분 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더 자세 변화가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은 책상 위나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지지해 놓고 쓰는 반면에요. 네. 보통 스마트폰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요.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이 꺾이니까 목이 아픈 건 그렇죠. 알겠는데 허리까지 아픈 이유는 뭐예요? 네, 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이 허리 건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건데요. 일단 뭐 목이 구부러지고요. 뭐 진행되다 보면요. 더 목이 더는 이제 꺾일 수 없는 한계에 이제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어깨도 처지고요. 허리는 더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에서 구부정하게 바뀌는 건 사실 더 편한 자세로 적응하려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척추를 펴줬던, 그러니까 척추를 지지해줬던 허리 주변 근육이 힘을 놔버려서 이 보기엔 편한 자세일지언정 실은 척추에 부담이 가중돼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엔 이 허리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은 사실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 변화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걸 좀 막으려면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자세가 변하기 시작하는 이 5분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가급적 높이 올려 사용하면 목이나 어깨, 허리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허리를 세우고요. 가슴을 활짝 편 자세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5초간 유지해주는 동작을 자주 반복해주면 목과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건강톡톡 스마트폰과 자세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경식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통증의 부위가 바로 허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허리,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가 무너지면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 허리를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들 해요. 네, 그쵸? 저도 뭐 허리가 한번 아파본 적은 있지만 정말 만사가 귀찮고요.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용하다는 의사 있으면 정말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허리 통증은 매우 흔해서요. 이 성인 10명 중 9명꼴, 그러니까 90%는 평생에 한번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 허리 통증 환자는요. 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원인은 다양하지만 신체적으로 뭐 무거운 걸 들거나 또 허리를 무리해서 사용할 때 발생하고요. 반대로요. 이 또 정적인 잘못된 자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 의자에 구부정하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 허리가 아프게 되면 보통 이제 수술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예, 일단 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뭐 모두 이렇게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문제만은 아니죠. 예. 설령 척추 디스크가 원인이라고 해도요, 이 수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5%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수술이 해야 하는 경우는 이 약물도 효과가 없고요. 누울 때조차 이 통증이 심하다거나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에 또 힘이 빠지고 저린 경우, 또 이 척추 신경이 손상돼서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심각한 경우들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보다 먼저 이 자세 교정이나 운동, 또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왜냐하면요, 이 허리 통증의 한 90%가 두 달 이내에 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그냥 놔두면 좋아지니까 이 성급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놔두면 좋아진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주변에 보면은 허리 통증 거의 달고 사시다시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허리 통증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90%가 다 호전이 돼도 나머지 10%가 3개월이 넘게 지속되는 이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데요. 결코 이 적지 않은 수죠. 요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가정과 이 직장 생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전체 근로자의 1%가 이 허리 통증 때문에 결근을 하고요. 허리 통증에 들어가는 의료비만 국민 총생산 GDP의 1, 2%에 해당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라는 게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만성적인 그런 허리 통증 좀 이겨낼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예. 특히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만큼 좋은 치료법이 없다는 건데요. 이 코어는 영어로요, 이 핵심,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신체의 중심축인 이 척추,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으로요. 예. 이렇게 보시면 근육들이 다 붙어 있는데요. 복부,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복부, 그리고 허리 등은 물론 골반 주변과 엉덩이 깊숙이 있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중심부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가천대 연구팀이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요. 절반은 코어 근육 운동을 두 달간 시행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 핫팩 같은 이 대중요법만 받게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코어 운동 그룹은 처음에는 허리 통증 수치가 평균 56점에서 20점으로 75%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운동을 마치고 두 달 뒤에도요, 평균 26점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이 대증요법만 받은 그룹은 통증 수치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어 운동 그룹은 허리를 굽히거나 펼 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요, 이 척추 구조물들을 똑바로 세울 수가 있어서 척추 신경이 압박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근육 강화로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뭐 이름은 거창한데요. 뭐 쉽습니다. 이 먼저 누워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릿징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누워서요 다리 교각 모양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양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바닥에 댈 수 있는 한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걸 이렇게 10회 반복합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요, 여기서 한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20초씩 쭉 뻗어주면 좋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사무실 같은 환경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밉니다. 그 다음 양팔을 구부리고요. 양손이 어깨선보다 뒤로 가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몸통에 바짝 붙이고 손바닥이 몸 바깥쪽을 향하게 한 뒤 10가지 세고 자세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턱을 당겨줘야 합니다. 또 이 삼두근 스트레칭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바닥이 등에 닿도록 하고요.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감싼 뒤에 잡아당기는데 네. 팔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등도 같이 한 10초간 옆으로 숙여주면 척추 주변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방금 말한 이 운동들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만성 요통 환자들이 두 달간 실제로 해보고 효험을 본 운동입니다.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아픈 분 계시다면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프지 않더라도요, 평소 바른 자세나 요통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불편한 자세가 허리엔 좋은 자세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의사분들이. 예, 아무튼 좋은 습관 기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어린이는 5개월 전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자목 증후군까지 겹쳐 늘 어깨나 등이 뭉쳐있고 의자에 오래 앉기도 힘들다는데요. 척추가 10도 정도 이렇게 휘었다고, S자로 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척추 측만증 환자 가운데 10대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척추 측만증은 10대에게 흔한 질병. 성장기 청소년들은 뼈와 근육이 어른보다 유연해서 외부 요인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쉽게 척추 측만증에 걸리기 쉽다는데요. 숨이 답답하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생명하고 관계 있는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해진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방과 허리 건강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방을 메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볼까요? 머리부터 어깨, 허리, 골반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가방이 무거울수록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앞쪽에 더 힘을 싣기 때문입니다. 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압력을 세게 받는 부위인데요. 가방을 메자 발의 앞부분에만 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한쪽 어깨에만 배낭을 메었을 때는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가방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방을 맨 오른쪽의 어깨가 더 올라가고 반대로 힘은 왼발에 실려 몸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게 되면 척추와 척추 관절, 특히 디스크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뼈가 균형 잡히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라게 되고 바르지 못한 자세가 또 더해짐으로써 이런 측만증이 더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위협받고 있는 허리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진단법입니다. 등에 테이프를 세로로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이때 어깨와 등의 높낮이 또는 테이프의 좌우선이 다르다면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척추 건강이 염려된다면 운동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네 발 기기 자세로 엎드리고요. 목을 위로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이 한쪽을 들었을 때 반대쪽 팔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줍니다. 한 손을 바닥으로부터 살짝 들고 8초간 유지하는데요. 허리 안정화 동작은 척추 주변의 약해진 근육을 자극해서 척추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좀 더 익숙해지면 한 손과 반대편 무릎을 동시에 드는 응용 동작도 가능하고요. 목이나 허리, 어깨가 뻐근할 때 수시로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방, 가급적 가볍게 제대로 매는 습관을 가져본다면 허리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정보충전 강서은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맥켄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목을 쭉 뒤로 젖히고 위를 보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목과 허리가 많이 아파서 직원들하고 틈틈이 다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목 통증이 심하다는 남성과 함께 맥켄지 운동을 배워볼까요? 우선 앉은 자세에서 15분마다 한 번씩 해주면 좋은 동작인데요. 허리를 활처럼 곧게 펴고 견갑골을 뒤로 모아 어깨를 젖힌 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5초간 유지합니다. 목을 뒤로 젖힐 때 방사통이 생기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을 뒤로 젖혀서 어느 순간에 방사통이 오면 그 직전에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번엔 서서 하는 동작인데요. 발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린 뒤 양손을 허리에 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서서히 뒤로 젖혀줍니다. 그 상태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뒤 숨을 내뱉으며 천천히 돌아오면 됩니다. 맥켄지 운동은 척추 전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허리 쪽 통증이 있다면 엎드려 하는 자세도 좋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그거보다 2배 이상 길게 숨을 내뱉어주면 됩니다. 완벽한 이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길게 내뱉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주먹을 턱 아래 괴고 통증이 없다면 팔꿈치로 상체를 지지하며 몸을 좀 더 들어올립니다. 통증이 전혀 없다면 팔을 완전히 펴는 동작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세는 아침 저녁으로 5분씩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아, 잠깐 하고 났는데도 이게 확실히 허리나 목이 조금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이 운동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년 전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이 20대 남성도 맥켄지 운동을 실천하면서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수시로 이제 했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될 정도 없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맥켄지 운동은 척추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목을 뒤로 젖히는 맥켄지 동작을 하게 되면 뒤로 나와 있던 수액이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탈출된 디스크를 다시 줄여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단, 사람마다 증세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해야 하고요. 또 평소 스마트폰을 쓸 때 자세를 바로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맥켄지 운동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목과 척추 건강 지키세요. 지금까지 정보충전 강서은이었습니다. 건강한 삶의 필수가 된 운동. 자신의 체력과 신체의 상태에 따라 제각기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한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동물처럼 양 팔과 두 다리를 모두 땅에 대고 걷는 운동인데요.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을 것 같지요? 그저 네발 동물 호랑이처럼 이렇게 기어가는 운동입니다. 호랑이 호, 걸음걸이 보호를 써서 호보법이라고 하는데요. 호보법은 허리와 팔, 그리고 상하체를 동시에 움직여서 전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호랑이 걸음과 똑같지요? 네. 어깨하고 다리하고 이 손안 힘을 빼야 되고 올챙이처럼 척추가 이렇게 꾸물꾸물꾸물하고 뒷다리가 앞발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일자로 이렇게 걷는 겁니다. 호보법은 본래 중국 소림사의 승려들이 네 발로 걷는 운동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50여 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호보 운동을 해왔다는데요. 이 손바닥에 굳은 살 보이시죠? 그래서인지 70이 넘은 나이지만 튼튼하다고 하네요. 병원 신세 잡은 적이 없습니다. 네, 없었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 정해놓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보법은 특히 척추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짜일까요? 사람은 직립으로 서서 걷기 때문에 관절이나 척추로 많은 힘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보법으로 걷게 되면 이러한 중력이 분산이 되면서 관절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오는 디스크라든가 퇴행성 관절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다. 호보법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육의 활성도를 확인하는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요. 두 다리로 걸었을 때와 호보법으로 걸었을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호보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달리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걸음 그래프는 자글자글하게 나타났는데 호보법은 띄엄띄엄 크게 나타나죠. 일정 기간은 근육을 쉬어주면서 그러나 사용할 때는 집중력 있게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운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걷게 되면 근육통이 심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5분씩 짧게 나눠서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척추를 유연하게 하고 전신 운동 효과가 있는 호보법.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마시고 조금씩 도전해보세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입니다. 척추뼈와 디스크를 연결하는 부위가 녹아내려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들어 넣었다가 빤듯이 넣었다가 이렇게 돌아 누르면 좀 힘들고.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 대나무 마디처럼 붙어버리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 2010년 1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11%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3.7배 더 많고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증상은 척추 곡선이 직선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누워도 어깨 부분이 닿지 않거나 허리와 목을 굽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장기의 염증성 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 말고서 포도막염이라든가 또 구강궤양이 발생한다든가 장애 염증이 생긴다든가 같이 병발되기도 하고. 일단 척추가 굳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지다가 낮에 활동하면서 좋아지는 양상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빨리 발견되면 치료제로 염증 반응을 줄이고 운동을 통해 관절 변형을 상당수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여기저기 아프다 하는 부위 가운데 가장 흔히 등장하는 곳, 바로 허리입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살면서 한 번쯤 거동이 힘들 정도의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구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렇고요. 주변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주된 원인이 뭔가요? 네, 우리 그 허리 척추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추간판이 있고요. 네. 그 주위에 이제 척추 관절, 인대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 이제 통증을 이제 인지하는 그런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 또 손상, 또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경들이 자극이 될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네, 보통 허리 통증하면 허리 디스크 질환을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네, 이 허리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이제 추간판이 있고요. 이 추간판이 노화가 되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급격한 이제 운동을 할 때 이 막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이 막이 찢어지면서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주로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 방문하기 전에 지금 통증이 허리 디스크 때문인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은 다리 네.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올리는 정도가 적을수록 이제 통증이 디스크 탈출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90도 가까이 올릴 수 있지만 이제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경우는 60도 미만, 아주 심한 경우는 한 10도에서 20도밖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리 마비 증상. 예,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나 다리에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소대변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응급 수술이 필요하고요. 네. 수술이 좀 늦어지면은 연구 장애까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고 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실제로 그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요법을 시행하면은 통증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 허리 디스크로 이런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한 2, 3개월 이상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반복돼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뭐 환자가 많아져서 그렇겠습니다만 병원 홍보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상태에 맞게 각각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척추 질환 전문 기관에 경험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특정 치료법만을 강조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그 척추 치료법 중에 장점과 단점을 잘 설명해 주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병원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허리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들 어떤 점들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허리와 등을 등받이에 대고 엉덩이를 네. 의자 뒤쪽으로 충분히 이렇게 넣어 앉으시는 것이 허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의자도 푹신한 소파보다는 약간의 쿠션이 있는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들이 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네. 운동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운동하기 전 후에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되고요. 무거운 물건은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서 안정된 자세로 들어 올리시기를 권합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도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구성욱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